나나나나나나나나나 쏴! 오늘 첫 출연이십니다. 태연 씨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진짜 오랜만이에요. 아, 저는 처음 뵙죠. 네, 실제로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. 아니, 어때요? 실제로 그 정재훈 씨 뵈니까 어때요? 똑같으신 것 같아요. 생각했던 거나 화면에서 봤던 거나 예, 비슷하신 것 같아요. 이봉호 씨랑 많이 닮았죠? 이봉호 씨랑 많이 닮았죠? 어머. 아 근데 채연 씨 하면은 또 무대에서 이렇게 섹시한 퍼포먼스가 딱 각인이 돼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잠깐 오늘도 아무래도 여름 특집이니까 시상을 시원하게 해. 그래. 그, 둘이서. 나나나. 예, 예. 자, 이랑 너와 함께 추고 싶은데. 나나나나. 저는 앞에 안경수 씨 표정을 봤거든요. 왜요? 왜요? 안경수 씨가 정말 표정을 제가 너무 앞에서 들었나요? 너무 제 앞에 계셔가지고. 근데 실제로 채연 씨의 이 둘이서 춤을 보니까 어떠세요? 텔레비전 드라마 보다가 저기 박수를 박자를 맞게 쳐야 되는데 이것도 놓쳤어요. 너무 매력적이네요. 아니 채연 씨는 요즘 대륙의 여신. 요즘 황치열 씨가 또 중국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잖아요. 네. 이야기는 들었어요? 많이 들었죠. 어느 정도요? 네. 황치열 씨 같은 경우는 일단 나가셨던 프로그램 자체가 시청률 탑이었어요. 전국구 탑. 전국구 탑. 아니 그러면 채연 씨는 어느 정도? 아이돌 분들처럼 막 팬덤 몰고 다니는 정도는 아니지만 비행기 타고 또 타고 차로 가고 하루 종일 가서 정말 여기에 나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상황에 무대에 딱 올라갔을 때 제 이름 차이엔 이렇게 불렸을 때 우와 이런 소리가 들리면 아, 날 아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신기하네. 네.